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에이핑크 손나은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손나은 씨, 구독자분이 요청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주 볼게요. 갑술년 개띠해에 태어났고요. 병인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로 태어났네요. 인월의 정화, 그러면 이제 경금을 먼저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금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인월 정화 그랬으니까 네,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이 정인이고 투간이 정인이 되었네요. 정인격이라는 것은 품위 있게 살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이 배운 것을 써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건은 정관이 있을 때 격으로 정인격에 정관을 본 것은 직장인, 공무원, 행정 업무, 기획, 경영, 이런 쪽에 관련된 직업군이 잘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예인을 하고 있네요. 뭘까요? 네. 적성과는 좀 다른 일이죠.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아이돌 가수로 길게 가는 것보다 인성은 수용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나 기획이나 그 작사, 작곡 등에 따른 인지세? 저작권료? 이런 것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조가 매니저 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획사 하는 경우도 많고, 차후에 교육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이돌을 하고 있는데요. 왜 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오늘 흐름은 관운. 격생하는 관운. 이렇게 됐죠. 대체적으로 연예인들, 제가 쭉 얘기를 드렸지만, 연예인들, 격생하는, 격을 키우는 운을 만나면, 활동 영역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관, 명예 운, 이름 날릴 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운에서는 22세에 들어오는 개해대운, 저 개수는 병화의 빛을 흐리고 갑목을 성장시키는 것이라서 무언가 배우고 익히는 데 좋지만 편관이라서 나도 내 동료도 아주 잘나기가 쉽 지는 않은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이핑크 저도 많이 들어본 그룹이고요. 손나은이란 이름도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잘 나간 사람인데 저 개해대운 만 22세니까는 한 23, 4세? 24세 정도부터 개해하고 운이 들어와서 조금은 운이 흐려진 그런 형태의 운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격을 키우니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부각되는 그런 것이 좀 뜸해지는 시기입니다. 치지 해수 또한 인목을 합하면 수생목 하는데 목생화로 이어지지 않아서 썩 좋은 것은 아니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것을
22세부터 들어오는 것이 여기까지 작용을 했을 때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5년, 그러면 만 27세까지 노력이나 활동은 많이 하는데 부각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으나 잠시 어두워지는 운을 만났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 27세 넘기면서 만 27세? 그냥 27세 해볼까요? 예, 그래요. 올해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 올해 상반기까지 좀 흐려집니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하는 운이죠. 이운 지나고 나서부터 예, 올해 하반기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뭔가 하나 빵 터질까요? 있는 운입니다. 예, 올해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로 이제 37세까지 이제 임수도 오고, 그래서 예, 연예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억부운이네요. 억부운이에요. 억부는 크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가정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용신운이라 하더라도 크게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 조금은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다자하다는 것은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나는 참 열심히 잘하는데 쉽게 인정을 못 받거나 하기 쉬워서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일반인이라면 인왕하면 관설되어서 아버지의 무능을 경험하게 될수 있으니 좋지 않죠. 격생하는 운을 만난 무슨 지금 운이 격생하는 운이죠. 독해지라는 의미죠. 독해지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독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나는 안 울어 하는 캔디 같은 굳굳한 굳은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잘 다독거려줘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격은 일단 정인격 그랬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 친절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기준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겁재가 드러났죠. 겁재가 장생지에 앉았죠. 겁재는 나보다 잘난 형제, 동료, 친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
활동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인다한 사주는 아이돌로서의 능력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예술, 교육, 경영, 언론 등과 같은 일이 잘 어울립니다. 이 말은 글쎄요, 뮤지컬 배우라든지 또는 문화, 예술 그랬으니 전통음악 뭐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연기, 수영 능력도 있으니까 그쪽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애정적인 성향, 인다는 만족 못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연애를 합니다. 누군가 사귀려면 이유가 있어야겠죠? 품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막 들이대거나 그러면 잘 안 넘어가는데요. 들이대는 것을 오래 하면 넘어갑니다. 이벤트 이런 거 잘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내가 만족이 잘 안 되죠. 항상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운이 딱 이렇게 난습해지는 운입니다. 잘 붙어요. 잘 안 떨어지고요. 자, 언제 붙을까요? 일단은 22세부터 잘 안 붙어요. 아니, 잘 안 떨어져야 하는 눈이 들어왔거든요. 아, 볼까요? 2020은 아니고 2015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애정에 있어서 굴곡이 생기죠. 애인이 있다면 헤어지기 쉽고 애인이 없다면 생기기 쉬운 게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애정운이 있고 내년도 애정운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보통 37세 정도에 잘 해요. 억부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에 잘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올해 운 기해 청간기토가 간목을 만났으니 인성과 식신이 만나서 나만의 저작 권리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보통 책을 쓰기도 하고 곡을 만들거나 또는 뭐 그렇게 활동 안 해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기토가 병화를 받습니다. 뭔가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은 양력 7월 정도 가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뭔가 7월, 8월 하면서 뭔가 나올까요? 네. 뭐 그게 나빠 보이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네, 지지로 해수. 해수는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인대 설되어서 그냥 그런 거 있죠. 노력했는데 흐지부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꾸준함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 경금이 갑목을 톡 쳐서 재극인 과한 인성에 대한 재극인은 성과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을 팔아서 얻는 재물 그랬으니까 문서 정리 즉뭐 부동산 정리라거나 주식 정리 등을 통한 이득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이 점차 풀려가서 이 손나은이라는 배우 가수 이분의 그 가치가 점점 상향되지 않을까. 그동안 조금 묻힐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점차 상향돼서 이름도 많이 알리고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 뭐 이런 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조언 이런 걸 한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이한 것에 대해서 꼭 이게 맞다, 또는 이것이 뭐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아 그러려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이핑크 손나은 씨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